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엔젤입니다. 자, 지금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굉장히 신기한 사진이 올라왔죠. 클랜전 업데이트 미리보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크라운타운들과 굉장히 신기한데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데 한번 사진으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밌죠.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? 저는 딱 눈에 띄는 게 그 보울러가 10레벨인 게 좀 눈에 띄는데요. 그리고 페카가 막 9레벨이고 사실 뭐 페카 9레벨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보울러는 영웅 등급이기 때문에 10레벨 굉장히 힘듭니다. 뭐 베이비 드래곤도 10레벨이고요.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우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뭔가 뭐 이 젤리 같은 게 뭔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COC에서 있는 건가요? 전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클랜전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우절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슈퍼셀에게 이런 센스가 이게 자칫하면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이런 센스를 발휘해 준 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젤리 같은 거 대체 뭘까요?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. 저도 궁금해요. 뭔지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영웅 카드 10레벨 혹시 어떠한 변화일까요?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.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로저가 9레벨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자, 여러분들이 뭐 10레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재밌는 엔젤 유튜브 되도록 하고요. 앞으로 정말 이제 좀 재밌는 영상들이 올라갈 건데요. 앞으로 주 1회 엔젤의 모바일 타임도 이제 곧 개설될 예정이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클래시 로얄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5400점에 있는데 5500점을 요번 시즌 말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. 요즘 슬럼프라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